전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그랬나 봐요.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최고 이슈인 뉴스에 다 적어 나옴.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 지금 빠르게 볼게요. 이게 근데 사기를 당했는데 골 때리네. 이혼을 했고 이혼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어떤 남자가 있고, 근데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 왜냐면은 이혼을 하고 뭐 그게 아니잖아. 그 뭐냐? 간통 말고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지? 바람이 아니라 불륜. 불륜, 불륜. 아니 불륜? 불륜이 맞나? 외도, 외도. 외도도 아니고 이혼을 하고 나서 어떤 그 새로운 남자가 생겼는데 둘이 동거도 했다. 근데 동거를 했는데 그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여잔데? 아니 누가 봐도 여자 아니야? 그냥 머리 짧은 여자잖아. 그러면 레즈비언이야? 무슨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설명하기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사기 전, 인연이 사기 전과가 있어. 그래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연이를 보고 접근을 했어. 그러니까 얘성 정체성이 뭐야 대체? 이 새끼는 뭐한 새끼야 이거? 자산 50일 조라 속이고 시그니엘 집 주고 차 주고 명품 주고 접근함 일론 머스크랑 펜싱할 거라며 허세도 부리고. 자산이 51조라고 속였다. 시그니엘 집을 줬다. 나도 그래. 아니, 누가 봐도 여자잖아. 이걸 어떻게 남자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 핀트가 이게 아닌가? 전청조 요약이 있을까? 논란 정리. 도람프라는 사람이 했네. 어디 보자. 체키체키 브러쉬 안녕하세요 도란프입니다. 청조의 실체가 밝혀 말투가 이상하네. 전청조. 타임라인별 정리 글이 있긴 하거든요. 타임라인별 정리가 있어? 예, 링크 올렸습니다. 근데 뭔가 시그니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씨발
뭐 아까 보니까 채팅창 일론 머스크랑 뭐 펜싱 할 거라고 뭐 그랬다는데 이 새끼 완전 약간 수트 같은 새끼네. 근데 그리고 여자라는 거 알았대요. 아 수트 완전 수트 같은 새끼네. 예. 수트 좆됐는데 수트 얘기 제가 아직 안 수트 얘기 제가 안 해드렸구나. 그 저희 이제 변호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어 통화를 했는데 깜빵에 가 있고 지금 저 뭐야 그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첨부한 그 제시한 그런 증거 이제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이제 그 판사님께서 효력이 딱 생겨서 이제 이게 너가 첨부한 이 자료들이 서현민이 사기를 쳤다 사기를 치고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증거가 채택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새끼는 내가 뭐뭐 넣었더라? 내가 세 가지인가 넣었어. 아무튼 뭐 얘는 이제 깜빵에서 살고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도 이제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래 10년 10년 동안 저한테 1.7억을 계속 갚아야 돼요. 예. 아무튼 서현민은 그렇게 됐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예.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예. 정말 다행이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고? 못 갚을 수가 없죠. 뭐 제가 이제 법적으로 이 새끼가 나한테 사기를 친 새끼고 이 새끼 앞으로 가는 모든 그런 재산이나 뭐 이렇게 얘가 축적시키는 그런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가 싹 다 예, 저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10년 동안 뭐 백수짓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지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아야죠. 싹 다 압류를 걸어버리고 이 새끼가 지 이름으로 핸드폰 하나도 못 만들게 해버리면 이 새끼는 그냥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뒤지면은 얘네 부모님한테라도 받아낼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이제 묶어놓는 거라서 서현민은 이제 앞으로 인생이 아주 그냥 고달플 거예요. 예. 다음에 언제 면회를 한번 갈까 생각 중이에요. 예. 이 씨발놈아. 어? 너 같은 새끼가 지금 뉴스에 나온다. 전청조라고 들어봤냐? 너랑 수법이 딱 똑같아, 현민아. 어? 시그니엘 파리하고 뭐하고 뭐하고. 어? 걔 쌍놈의 새끼야. 깜빵에 있으니까 기분이 어떠냐? 이 병신 새끼야. 어? 근데 전마도 사기 전과범이라 계좌 압류되고 그랬는데 경호원 계좌로 사기치고 다녔다더라. 아 진짜로? 하여튼 뭐 지금 저 보니까 전청조라는 애가 여자애인데 성전환 수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원래 피해자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고 피해자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2차 피해이긴 한데 그렇죠. 타임라인대로 정리된 글을 보세요. 그래 그래. 오슈가 아닌데 너무 길게 얘기하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씨발 내 방송을 해야 되는데. 1월 초에 남현이는 남편과의 문제로 많이 복잡했고
전청조가 펜싱 수업을 받고 싶다면 남은이한테 전화 연결 시도 있고, 첫 만남 때 전청조는 경호원을 대동해서 왕자님처럼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남은이에게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속이고 사업을 제안하며 가까워지고, 전청조는 남은이의 허한 마음을 선물 공세로 더욱 비집고 들어가고, 3월 남현이는 전청조를 펭신계 관계자에게 소개해주고, 펭신계 관계자는 전청조를 남자로 소개받았지만 한눈에 봐도 골격이 너무 여자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 전청조는 남현이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주변 지인에게 남현이 이름을 걸고 투자금 수십억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경호원을 이용해 남현이 식구에게도 투자금을 받음. 남현이는 전청조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전환 중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랑에 빠짐. 전 남편이 누구야? 존나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전청조 제 뭐 영상 없냐? 전청조 영상? 영상이 아예 없구나. 전청조 강의 영상 있어? 목소리도 나와? 드라마처럼 역할 대행 배우까지 써서 사기 쳤더라. 있네. 제보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보장이 되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 전청조 씨. 전청조 씨 대해서 제보를 하신다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걸까요? 혹시 뭐 만나실 수 있으세요? 아 그건 좀 어렵고요. 네네. 또 통화로만 가능하신 거예요? 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네네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그냥 소개받은 건데 어디 기자님이세요? 제가 어디 기자님이요? 아 이게 본인이야? 자기가 자기를 제보한다는 거야? 네. 저를 소개받을 때 제 매체를 모르셨어요? 네 기자님 고마워요. 아 그래요? 아, 네, 저 디스패치 김수정 기자인데요. 전청조 씨를 뭐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요. 그래요? 아, 친구셨어요? 친구인지 연락 안 되긴 했는데. 네. 근데 뭐 어떻게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전청조 씨한테? 뭐 어떻게 연락 받은 건 아니고요. 네, 근처에서 제가 카페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네. 제가 뭐 그 걔 친한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네. 언중재위원회 거기 갔대요. 전청조 씨가요? 다른 데로 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전화 통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우선 저랑 통화를 하고 싶은 이유는요? 뭔가요? 네, 두 개 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이진호라고 하는데 혹시 전청조 씨 되시나요? 네, 맞아요.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그 다름이 아니라 여러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의혹인가요? 제보인가요? 네, 두 개 답니다. 네. 일단 강화의 중을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선 저랑 통화를 하고 싶은 이유는요? 아니, 본인께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셔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네? 이렇게 밝히셨으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저랑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 왜냐면은 어제 많은 DM을 받으셨는데. 네. 그냥 대꾸하기 싫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었는데 여자인 거 알고도 만났네. 이가 또 이슈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좀 상태가
내용 좋지는 네.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알아본 바로도 사실 그건 확실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지인들의 입장이니까 네. 그때는 몰랐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여러분께서 무슨 말씀이시죠? 남민희 씨가 와 처음 만날 때 네. 청조님께서의 그런 성별에 네. 대해서 물론 이 성별이 네.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네. 네. 아 남현희 감독님이 몰랐다. 네, 몰라. 그러니까 이거 뭐 네. 사실 지인들의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이거는 남현희님이 알 수밖에 없지. 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지. 목소리도 그러고 저렇게 왜소하고 씨발 누가 봐도 여잔데 스포츠 머리한 여자구만 그냥. 근데 뭐 사실 이제 이 남현희님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전청조라는 이 새끼한테 사기당한 분들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을 보고 이제 되게 멍청하다라고 얘기할 수 막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사기라는 게 그래요. 그 이제 배경이라든지 막 이게 나보다 어마어마한 그 재산과 이런 게 많고 그럼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 같고 그래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는 뭐 파라다이스 그룹 거기에 이제 혼의 자식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사생아 맞나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뭐 재산이 몇 조가 있다 뭐 이렇게 떴는데 외신 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복회로 전나 돌렸었죠 나도 51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랬다는데 근데 이게 좀 사기 당한 사람을 이제 멍청하다라고 얘기하긴 사실 그래. 왜냐면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사기 당한 사람한테 사기 당한 사람들을 보고 한심하다고 얘기하지 않냐면 진짜 내 일이 돼보고 이러면은 또 몰라. 근데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재산이 51조가 있고 파라다이스 그룹의 그 회장의 그 뭐 혼의 자식 사생아라는 사람이 나랑 어울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 아니구나 라고. 근데 그런 이성적인 사고 판단이 사실 사기를 한번 당해보면 그때부터 그 가치체계가 생겨. 사기를 안 당해보면은 또 몰라. 사기는 꼭 당해봐야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판단했던 지점들을 다시 짚을 수가 있는 거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진짜.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 이 사기꾼들의 너무 뻔한 그 수법들, 수트도 그랬었지만 시그니엘 거주자들한테도 돈 뜯어냈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는 거 보여주고 어플로 50초 있는 거 보여줬다. 아무튼 그래서 그 보니까 뭐 이름도 전씨라 그러는데 그 전청조 그러니까 저 파라다이스 그룹 파라다이스 호텔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 호텔이잖아. 그 카지노가 있잖아. 그럼 돈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처럼 둘러대서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거잖아. 어쨌건 뭐 카지노 사업이 이게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되게 절차가 빡세. 근데 외국인들만 그 카지노를 할 수 도박을 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에 진짜 몇 안 되는 그 도박 정식 허가난 그 카지노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것도 그 그룹의 혼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뭐 또 얘가 경호원들도 막 많이 대동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홀린 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이 병신 같은 새끼한테 내가 당했네 하면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 당장 그 당시에는 사람이 모를 수밖에 없어. 원래 사기는 그런 식으로 당하거든. 근데
남이 사기당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듣거나 보거나 하면은 되게 바보 같아 보여. 그 피해자들이. 그래서 혀를 차면서 2차 가해를 많이 해.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뭐 쿨찐 마냥 팔짱 끼면서 자기는 평생 사기 안 당해보고 막 그럴 것처럼 손에 1도 안 보고 살 것 마냥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멍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봐. 그런 거 같고. 아 왜냐면은 사실 진짜 이 남현님이래 그저 전청조라는 사람이 시그니엘에 진짜 거주하고 그랬으면은 그때 보면 바로 나오잖아. 뭐 떼본다 그러냐? 등기만 떼봐도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면 돼 있는지 그것만 사실 그 확인 절차만 해도 알 텐데 그지 않아? 그지? 자가인지 아닌지 그것만 딱 확인하면 돼. 그 절차를 이제 당연히 저렇게 막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고 저런 화려한 삶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넘겨짚은 거지 사람들이 다. 이 새끼한테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닌 것 같구만. 꼭 수트 얘기 같다. 나는 이게 수트도 처음에 그랬거든. 자기 뭐 엄마가 뭐 이화여대 교수고 뭐 자기 아빠도 무슨 뭐 대학교 교수에다가 뭐에다가 막 그랬는데 뭐 트리마제 사는 것도 알고 내가 트리마제 진짜 직접 가보고 그랬었는데 떼보니까 지 이름은 돼있던 트리마제가 아니었어. 근데 뭐 그거 다 이미 사기 당한 후에나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다행인 게 총 그 14억 중에 1억 7천 빼고 다 받아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그 1억 7천마저도 이 새끼를 법적으로 걸어갔고 특수경제사범 10억이 사기친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버린 특수경제사범 다 받았더라도 어쨌든 그거랑 뭐 저기 사기랑 뭐 횡령이랑 뭐 해가지고 한 3가지인가 4가지로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 몇 천만 원 주고 그 서현민을 그렇게 한 거야. 재판도 이번에 다 그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어찌됐건 이제 좆됐어. 얘는 좆됐고 아무튼 참교육 당한 거고 서현민은 이제 빵에서 살고 빵에서도 노역을 하겠지만 빵에서 다 살고 나와서도 나한테 계속 갚아야 돼 돈을. 난 끝까지 받아낼 거야. 아무튼 그런 거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아 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뭐 코인에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난 절대 코인에 투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도의적인 그런 건 있죠. 예, 내가 이 새끼 회사에 코인 얘기 나오기 전에 몇 달 전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키오스크 사업이었고 키오스크 돌리고 뭐 카페 사업하고 이것저것 손대는 사업이 많길래 뭐 돈을 불려준다길래 돈을 이렇게 뭐 빌려줬지만 사실 투자한답시고 했지만 투자서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빌려준 거지. 그게 돼버린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애초에 나한테 그 돈을 투자를 하라는 그 명목으로 이렇게 했었지만 투자서도 없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얘가 가라로 만든 어떤 투자 계획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카톡 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 그래프로 돼 있었는데 윤태훈님 투자자 글로벌 오더 해가지고 무슨 그래프에 뭐 내가 14억 투자한 게 갑자기 16억이 되고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해 12월 달 말 전에 나한테 뭐 22억으로 만들어준다 최소 22억이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도 덜컥 해가지고 사실 그 돈을 이렇게 빌려준 거였지만 뭐 투자를 진짜 했으면 좆될 뻔했죠. 왜냐면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그 투자금은 회수를 못해도 법적으로 걸릴 게 없어요. 진짜 다행인 거지. 완전히 사기를
제대로 쳐버려갖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다행인 케이스야. 만약에 내가 투자서를 쓰고 투자 동의서 해가지고 뭐 진짜 투자 이런 걸 해가지고 서류로 남아있는 서류로 어떤 투자를 했으면은 난 좆될 뻔한 거지. 그게 서현민이 실수한 부분이었고 그 실수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내가 돈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거고.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다만 이제 저 코인 광고 뭐 이런 거 있어서는 제가 이제 그냥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저 경각심 같은 거 없이 그냥 자기 이름으로 코인 낸다길래 방송에 나왔을 때 그냥 아 이거 수트님 뭐 코인 내고 하면은 아 이거 뭐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바람잡이 한 그런 역할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코인 게이트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그런 적이었겠지만은 그런 광고하고 이랬던 것도 사실은 다 이제 그 광고료를 받고 했던 거였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생각은 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코인에 투자는 하진 않았어요. 예, 이거는 전부 제가 좀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게 막 이거저거 다 터져갖고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예. 그 투자서 코인 뭐 그 티오 코인 투자서는 제가 없어요. 애초에 예.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투자서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막 그 당시 이제 워낙 그게 좀 여파가 강해갖고 뭐 코인 게이트의 주범이 뭐 나랑 뭐 누구랑 해갖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뭐 사실 그런 거 해명해봐야. 다른 좀 저기 논란들이 있어갖고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서현민이 깜빵에 가 있고 내가 서현민을 사기 그리고 저 횡령 그리고 저 특수경제사범 요걸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제목으로 묶어갖고 얘를 그 재판을 받게 하고 또 이제 그게 좀 있으면 이제 판결이 날 거예요. 예. 한 6, 7개월 전에 했던 것 같아요. 4월달쯤인가 제가 그때 변호사 형님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좀 그 서현민이랑 아주 유사하네요. 예. 이 그 접근 방식이 제가 좀 말을 지루하게 합니까? 이렇게 졸리다고 하고 지랄 연병을 하세요? 예? 몇 명이 지금 그렇게 제가 하는 얘기에 집중을 못하고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그 뭔가 좀 얘기하는 방식이 좀 사람들 귀에 잘 안 들어가나? 왜 저렇게 막 그 아니 무슨 ADHD도 아니고 조금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좀 길게 내가 겪었던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졸리네 뭐네 하면서 지랄병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아 랄프가 졸았다고? 예? 범죄했습니다 저. 미친 새끼네 저거도 진짜. 예? 어? 야. 예? 일로 와. 예? 일로 와. 일로 와. 형 토이 쉬는데 생방송에 대해서 기쁩니다. 핑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예? 손 대세요. 아니 그 흉기는 왜 들고 있어요? 손을 대세요. 졸았대매.
졸았어 안 졸았어? 아 졸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신께 맹세코 졸았어 안 졸았어? 아 졸았는데 손 대세요. 일어났어요. 손 대세요. 정확한 타이밍이 잘 일어났어요. 손 대세요. 손을 대세요. 왜 내가 방송 도중에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근데 그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이 너무 많았어요. 말이 좀 많긴 했어요. 방송하지 말까요 그러면? 말이 많고 내가 뭐 꼰대 같고 내가 그렇게 어? 뭔가 디테일한 어떤 설명 이걸 보고 사람들이 설명충이라 그러고 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말을 얼마나 짧게 얘기해야 돼? 무튼 이 전청조라는 이 사람이 아주 그 서현민 그 수트랑 아주 유사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진짜 전청조 같은 새끼가 나한테 붙었으면 난 솔직히 지랄하겠네. 씨발년아 어디 네가 어디 파라다이스 혼외자식 지랄병하고 병시 같으냐. 아유 씨발 대가를 때려버릴까보다 이 존만한 새끼가 어? 하면서 그냥 바로 난 쫓아냈을 거야. 만약 전청조가 내 앞에 있었으면 웃을 여러분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전청조는 좀 과하다. 나도 솔직히 서현민한테 사기 당한 사람이지만 서현민은 조금 그럴싸했었어. 왜냐 글로벌 오더라는 그 회사의 대표로 있었고 네이버에 서현민 치면 이 새끼 얼굴이 뜨고 기사에 있고 막 이러니까 물론 다 사전 작업 해놓고 뭐하고 뭐하고 했겠지만 실제로 나한테 뭐 KT 어디 뭐 회장님 누구 그러니까 높은 분들 이런 분들 막 나한테 막 인사시켜주고 막 이러니까 오 난 진짜 그럴싸했어.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도 이 새끼가 뭐 G90 막 이런 거 막 보내줘갖고 G90 엄청 비싼 차잖아 그 세단 어 그 승차감 야무진 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해주고 보내주고 막 기사 보내주고 뭐 해주고 어 어디 갔다 놀러 왔다 이러면은 그냥 바로 호텔 보내주고 그 거기서 하루 숙박하는데 엄청 비싼 막 그런 호텔 같은데 보내주고 또 거기서 뭐 하라고 모든 걸 다 그리고 시그니엘 제일 비싼 데서도 아니 나름대로 BJ들도 다 빠꼼이고 그럴 텐데 어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안 만나봤겠어? 응?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 돈 많은 사람들 다 안 만나봤겠냐고. 만나봤겠지 BJ들 나름대로 다들 빠꼼이들 인데 하나같이 다같이 그렇게 어떤 놈인지를 모르고 뭐 근데 이게 약간 좀 뭐 코인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뭐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그 쉴드 치는 것 같이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쨌건 좀 내가 당했던 그 사기꾼 서현민은 좀 그럴싸했었어. 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어쨌건 그 새끼 좆됐기 때문에 그 내가 이제 완전 그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 얘기지만 걔는 좀 그럴싸했었어. 내 입장에서는 사실 난 뭐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짧게 얘기하자. 나 진짜 어디에도 그 투자도 안 해보고 돈 빌려준 적도 없고 돈이란 자고로 내가 깔고 있어야 진정한 내 재산이고 내 자산이고 이런 주의가 강해갖고 어디에도 뭐 투자해보고 뭐 이렇게 재테크 해보고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야. 내가 사업 같은 것도 어디 막 쉽게 안 벌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돈이 이제 은행에 자꾸 계속 막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바보래요.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바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본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갔을 때 부산에 어떤 뭐 행사? 이런 데 가갖고 그 서현민이 무슨 요트에다가 초대를 하더라고. 요트에 갔지. 근데 부산에 그 해운대에 뭐 요트가 엄청 많아. 근데 거기 이제 요트 뭐 선장 불러갖고 뛰어갖고 거기 뭐 다금바리 회를 갖고 와갖고 포장해갖고 거기서 이렇게 차려주고 막 양주 까고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이런 진지한 얘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거기에 좀 그 혹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뭐 되게 그 극진한 어떤 그런 저기 해줬었어 나한테. 나 여지껏 나한테 그렇게 접근했던 사람들 없었었고. 그래서 하여튼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지. 그 서현미한테 내가 아씨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바보라고 한다. 돈을 어디 뭐 재테크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도 안 사고 이러고 있으니까 차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뭐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뭐 부동산 쪽이나 뭐 이런 쪽 한번 알아봐 주겠다. 그러다가 알겠다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저희 회사에 투자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예. 그때 이제 코인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당시였어. 2월 달이었어요. 그때 코인 얘기가 나왔던 건 4월 달부터였고 2월 달이었어. 2월 달.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니까 아니 씨발 또 골목 식당 백종원 아저씨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 서현민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나는 이제 혹했지. 진짜 혹했던 거야 나는. 진짜 그럴싸하더라고 그때는. 아 진짜 나왔다니까. 골목식당 그 서현민 나온 거 있어. 그렇지. 근데 전청조의 이 행태가 되게 서현민이랑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서현민 얘기를 꺼낸 거지만 이 전청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 서현민한테 사기도 안 당하고 그랬으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 진짜 바보들 아니야? 아이 씨바 이 아이 딱 봐도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나도 어떻게 보면 서현미한테 사기를 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얘기 안 나오네. 경원짤도 존나 골 때리고 이 새끼가 무슨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식 사생아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무슨 51억 얘기하고 이런 것도 너무 골 때리고 미국 생활을 했었고 뭐 이렇게 뭐 유학 생활 했었고 막 이랬다 그러는데 그 카톡으로 주고받은 이 내용도 너무 골 때린다. 이게 지금 수준 대가리가 아주 병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그래서 라면인님 여론이 안 좋은 거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야 되냐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실례예요. 그럼 개병신이야. 아 이제 전청조 아 진짜 와 그나마 서현민은 좀 지능이 있는 놈이었어. 얘는 실제로 그리고 뭔가 좀 그 사업 수단 그리고 좀 뭔가 그런 게 있었던 애였어. 서현민은 서현민은 그나마 지능캐였던 것 같아. 아니 서현민 영어도 잘해. 심지어 영어도 잘하더라. 배운 놈 같았어. 근데 이 새끼는 진짜 골 때리네. 아까 그리고 아까 좀 저 전자녀로 그러네요. 그 뭐 남현이가 그래서 지금 여론이 안 좋다고. 그러게. 그 둘이 나이 차이도 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불쌍하다는 여론이 아니라 좀 약간 성나간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 둘의 나이 차이 그리고 전 남편은 그냥 생물학적 남자였는데 그 이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전청조라는 애랑 이어지게 된 거 너무나도 뜬금없는 그잖아 조합이 성별도 딱 봐도 여잔데 나이 차이 많이 나고 열 몇 살 차이야.
열 몇 살 차이에다가 딱 봐도 여자가 스포츠 머리 한 거지. 그냥 솔직하게 남연이도 남연이님도 전청조의 그냥 배경이 좋았던 게 아닌가? 아니었을까? 둘은 어쨌건 사랑하는 관계였다 그러잖아.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둘이 동거했다. 시그니엘, 전청조가 살고 있던 그 시그니엘에서 살다가 짐을 빼고 방 뺐다. 이 전청조가 사기꾼이라는 어떤 의심이 생기면서. 그리고 뭔가 호소를 했어. 자기 집으로 이제 갔어. 갔는데 전청조가 와가지고 벨 누르고 이러니까 무섭고 신변에 위협이 생겨서 경찰에 신고했다. 아니 이렇게 어조비, 누가, 아니 솔직히 맞짱 떠도 전청조 충분히 해볼 것 같아. 물론 전청조 경호원은 무서울 수 있겠다. 그냥 펜싱 검도 필요 없어. 얘 진짜 이 새끼는 그냥 진짜, 그지? 이런 효자손 하나로도 그냥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좀 그렇다. 뭔가 꼬리 자르기, 약간 가지치기,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지. 이제 대중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다라는 거지. 스토리도 좀 이상하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 여자란 걸 알았지만 성전환 중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랑에 빠졌다. 성전환 중이라고 이제 뭐 둘러댔겠지 뭐 전청조가. 그리고 이제 남연이의 펜싱 아카데미 소속인 20대 코치가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넘게 성폭행한 사실이 공론화가 되면서 20대 코치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와. 근데 이제 8월에 남연이는 인스타 이혼 발표와 함께 저와 딸아이 가족들에게 진실된 맹목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생겼다. 바로 전청조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혼 이후에 어떤 그 속전속결이었다. 전청조는 투자받은 돈으로 계속 시그니엘에 거주하며 남연이와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 그리고 벤틀리 차를 선물해줬다. 그리고 남연이는 전청조가 살고 있는 시그니엘로 이사를 가고 어느 날 전청조가 물에 닿기만 하면 두 줄이 뜨는 2,000원짜리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주며 임신 라이팅을 했다. 전청조가 주지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지? 야 진짜 스토리 존나 골때린다.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 많이 하는 거구나. 야 난 어떻게 남연이도 몰랐냐? 그것 때문에 남연이는 진짜 몰랐나로 여론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남연이님한테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그치? 남현이님이 그렇게 머리가 꽃밭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나는. 왜냐면은 그 운동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이렇게 나가서 그 저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어떤 지능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공범이라는 건 너무 미리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짐작하는 것 같고, 공범이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 나는. 그래서 동생이 준 임태기를 사용했는데 한 줄이 나와서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보려고 하는데 산부인과 가지 마. 나 널 책임질게. 같이 살자. 결혼 각을 잡고 미국 가라. 재혼 때문에 너 이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저 전청조랑 같이 저 결혼하는 그 기사 뜨면은 어? 그 시끄러운 게 너한테도 좋지 않을 거고 어? 그지 않냐? 너무 속전속결이잖아 니네 둘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 그래서 인스타에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고 내년 1월에 결혼 발표를 했어. 근데 이제 그 전에 전청조가 버려놨던 그 사기 행각들에 대해서 24일 갑자기 경찰이랑 투자자들이 시그니엘로 막 들이닥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경찰들까지 이렇게 들이닥치는 거, 그리고 너가 이 사건, 이 이슈를 대하는 이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나도 의구심이 든다. 나 솔직히 진짜 너 좋아하는데 너가 얘기했던 그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 자식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구라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그리고 빨리 나를 이해를 좀 시켜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 들이닥쳐갖고 아마 남현희 씨한테도 엄청 얘기 많이 했겠지. 끝까지 역할극을 하며 거짓말을 하더라. 근데 그때까지도 굳게 믿고 있었고. 만약 그래서 끝까지 품고 가기로 했네. 저는 이 사람 믿거든요. 지금 뭐 안 좋은 이런 얘기 여론이 좀 있는데 저는 이 사람 믿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법적 대응을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뭐 쉴드를 쳐줬네. 그리고 전청조 또한 끝까지 대응할게요. 저는 현이 그리고 저희에게 딸이 생겼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을 내가 지켜야 돼요. 이러면서 둘이 이제 끝까지 갈 것처럼 했는데 다음 날 디스패치에 이제 기사가 뜨고 남현이 가족 분들도 다 알게 되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25일 다시 한번 물어봐 전청조한테. 너 파라다이 손녀 맞아? 저 언론에 나온 내용이 지금 뭐야 이거?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그래서 말 끝을 흐리니까 나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한국 떠나야 돼? 그러니까 남현이 그 가족 그 가족들이 제일 걱정스러웠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그니엘로 와가지고 현이야 제발 현실을 자각해. 너 완전 사기당한 거야. 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남현희 씨가 빠진 그 시그니엘에 전청조만 있는 그 상황에서 인터뷰 나중에 하자 급한 일 생겼다면서 갑자기 자신의 집을 뛰쳐나가고 이별을 요구한 남현희 친정집까지 찾아가서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들겼고 어머니는 이를 신고해버리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체포되고 사흘 밤낮을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서 풀려나고 너무 무섭다며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와, 이 스토리가 너무 골 때리니까 사람들이 이래서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이 사건에. 경호원들이랑 남현이한테 선물로 차 사주고 그랬는데 그거 다 리스라서 본인들이 돈 다 내야 함. 키키우 내가 사실 궁금한 거는 이제 이 스토리를 다 알고 나니까 나는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전청조라는 사람의 뿌리는 무엇인가 제일 궁금하네. 이 새끼 완전 그 태초가 궁금하다. 강화도 출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게 근데 진짜 허언증이 무서운 거는 허언증은 자기 자신도 속여버리는 게 무서운 게 진짜 그런 것 같아. 허언증은 자기 자신을 속이잖아. 내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 원래 사람은. 그치?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거짓말이라는 거를, 왜 그런 막 얘기도 있잖아, 속담인가? 뭐 아무튼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게 정론인데, 자기 자신마저 속여버린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얘기한 거에 내가 굳게 믿고 싶은 그 가상의 그 허구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얼마나 좀 무서워. 소름이 돋고 정신이니까. 나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들이 존나 무서운 것 같아. 완전 거짓 인생이잖아. 서현민도 마찬가지야. 서현민도 미친놈이었지. 말 관리사 그런 거로 언론 인터뷰도 했어서 여고 시절 영상 남아 있더라. 아, 아무튼 뭐 대한민국의 사기꾼들이 진짜 많다. 사기꾼 거르는 방법을 내가 딱 알려줄게, 여러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만 알면 돼. 자가.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그게 자간인지만 일단 알면은 그게 일단 첫 번째. 자가로 된, 그러니까 집이 어디 사냐, 뭐 시그니엘 산다, 뭐 트리마제 산다, 어디 산다, 어디 산다, 그게 자간지만 일단 알아봐. 요령. 그 나중에 좀 후회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성이 찾아오고 나서 이성적으로 내가 현실을 자각하고 나서 깨달았던 거는, 그렇게 1년 안에 몇 억을 불려, 거의 뭐 8억 가까이 돈을 불려주는 게 그 꿀통을 왜 나한테 알려줄까? 라는 거야. 1년에 그냥 투자만, 돈만 넣어놓으면 8억이 불어나는 그 매직을, 그 꿀통을 왜 남한테 알려주냐고. 지가 하지. 그치?
모든 투자가 다 약간 그런 식인 것 같긴 해.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뭐 리딩방이니 뭐니 그런 거 다 맞 그런 것 같아. 맞지? 어 그런 개꿀통 있으면 씨발 지나가지 왜 남한테 알려주고 그런 걸로 돈 벌어. 일로 와. 안 좋았어요. 자꾸 졸았다고 시청자분들이 제보하는데 어떻게 돼?